타임즈. 네, 모던한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정말 요즘 팬더를 보면 자기네들이 다 해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해먹으려고 작정한 게 어느 부분에서 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리슈 라인이 있었고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 라인, 그 다음에 커스텀샵 이제 MBS 라인, 요게 그렇죠? 굵직한 거였죠. 근데 이제 스탠다드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적으로 스탠다드였고 뭔가 약간 우리한테 느낌이 보급형 중 뭐 내 말한 거 듣기 아니, 싫어? 잠깐 하품이야 그래도 이 타이밍에 나와요. 그랬어? 미안. 말하라고 이렇게 하품을 하려는데 깜짝 놀랐네. 하품이 너무 나갔고 나 지금 나도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근데 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팬더가 처음 건드린 게 그 이제 90년도 후반 2000년 초반에 저기 디럭스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상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딱히 뭐 뻗어나가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 모던 기타 영역의 이 카테고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 영역이 어디가 하고 있던 영역이다? 자, 팬더다운 소리인데 뭐 잡음이 없다. 뭐 우리는 더 모던을 추구한다. 뭐 범용 기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하이엔드 기타에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추구하던 것들이 자꾸 팬더가 이제 우리도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왜냐 우리도 할까 그래서 그 영역조차도 그들보다 싸게 왜 기술이 되니까 그쵸. 뭐 프로페셔널 라인 뭐 지금 울트라 라인 지금 엘리트 뭐 또 예 라인 뭐 지금 뭐 계속 럭스 라인, 만들어내는데 뭔가 실험을 하고 모델을 냈다가 없애면서 그 포지션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아 너네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다 먹겠다. 약간 맞아요.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의지가 보여 확실히. 그리고 실제로 청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레코딩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션 기타라고 얘기하는 그 범주의 기타들이 팬더에서도 지금 골라서 쓰려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타들을 보통 이제 타 브랜드에서 찾을 때 거의 최소 시작이 한 400 정도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어느 정도 좀 스펙 옵션이 좀 있다 이러면은 그런 류의 기타는 대부분 500 이상, 600, 700 한 이 정도까지 보는데 팬더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악기 한 300대부터 이미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팬더가 빈티지한 이미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걸 선택할 때는 타 브랜드를 고려하지만 팬더도 이런 거 잘 만드네. 야, 이런 것도 괜찮네 라는 약간의 이제 사람들의 그 확신만 생기면 확신과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은 팬더가 여기까지 다 먹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좀 뭐랄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데 또 팬더가 너무 다 해먹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약간 여기 살짝 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이제 뭐 오늘 약간 스티브 바이 때문에 좀 아침부터 힘드셨는데 뭐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잖아요. 뭐 스티브 바이 이임 암스팅 그 이 두 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네, 이 두 분의 뭐 그러니까 뭐 특히 이임 암스팅 시그니처를 생각해보죠. 그 팬더의 디마지오 픽업 그죠? 그리고 스티브 바이가 그 MI 맞을 거예요. 그 아마 학생 시절 때 보면은 그가 가장 아껴서 썼던 기타 보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완전 개조를 다 해가지고 플로이드로 달려있고 막 아시죠? 그걸로 하다가 이제 알바네즈 저 아티스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많이 했던 것들이 팬더를 가지고 개조를 하면서 이게 다 뻗어나가는 거다 보니까 결국엔 팬더다. 돌고돌아 팬더. 근데 이제 팬더가 가만히 봤더니 저 시장도 이제 우리가 먹을까? 약간 뭐 이런 지금 심상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땅 따먹기라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아메리칸 럭스입니다. 럭스. 네. 이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모델이 저희가 지금 두 개를 했었는데 가장 좀 진일보된 그런 느낌의 뭐 연주감에서부터 사운드까지 정말 레코딩에 필요한 그런 스펙들을 잘 정리해서 넣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몇이에요? 심지어 보기만 해도 알죠? 그렇습니다. 야, 딱 뭔가 빈티지한 느낌으로 툭툭툭 만들지 않았어요. 네, 독특하게 만들었고요. 네. 저희가 그리고 이게 올해 1월 1일날 방영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팬더 USA의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1월 1일에 방영이 됐는데 이게 가격이 356만 9천 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음 전용 기타에 비해서 조금 심지어 싼 느낌의 가격. 네? 선생님은 한 줄평 웰던이라고 주셨고요. 은총 씨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기타를
부수거나. 저는 울트라 리스크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되게 깔끔했었어. 엄청 깔끔했기 때문에 녹음 전용으로 쓸만한 좋은 기타이기는 하나 이 깔끔한 사운드 때문에 실제로 실수를 했을 때 좀 티가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점수는 80점이 나왔습니다. 80점 높은 점수가 나왔죠. 자, 그래서 그때 1월 1일 때 저희가 울트라럭스 스트랫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플로이드 로즈 험싱싱 모델을 봤는데 이거는 스펙이 좀 추가가 되면서 384만 9천원, 이것도 역시 은총씨와 같이 해서 78.33이 나왔습니다. 최선의 공격은 방어입니다. 엔젤 전설. 아, 이게 왜냐면 엄청 험상궂게 생겼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좀 그죠 맞아요. 부드러운 사운드. 기타는 뭐 생긴 거는 락기타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소리 듣고 뭐야? 약간 이랬던 악마처럼 생겼는데 천사였던 예, 그런 기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럭스를 이렇게 두 대를 받고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네, 텔레를 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역시 300만원대 중반 고수하고 있네요. 369만 9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8kg, 두께는 44+2mm, 10회 프레트 드라인은 75mm입니다. 바디는 애쉬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쁘다. 메이플 증강 디넥입니다. 오그멘티드 D, 울트라 사틴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 머신에 터스크 너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42.8mm 너비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트랜스페어런트 서프그린의 로즈우드 지판이고 투톱 선버스트에는 메이플이 올라갑니다. 네, 지판 곡률은 10에서 14인치 254에서 35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스케일 길이는 22, 미디엄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프렛은 648mm,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텔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에 S1 스위치 달려 있고 마스터 톤인데 S1 스위치가 어떻게 구동하느냐면은 포지션 1에서는 브릿지 픽업, 2에서는 브릿지 앤 넥 픽업인데 여기서 S1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게 시리즈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은 넥 픽업으로 가게 되고요. 네. 브릿지는 6세들 아메리칸 텔레 크롬 브라스 세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톤을 들을 수 있는 네. 구성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더 앰프고요. 네. 오늘 하는 시리즈들이 그 뭐 앞으로 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저번 편에서 깁슨부터 했지만 제가 이미 다 쳐봤습니다. 이미 플레이어스가 이제 다 리뷰를 한 거라. 이게 이제 S1 스위치 안 누름 경렬 네. 하프톤이었죠. 네. 눌렀습니다. 누르면 직렬 험버커가 되는 거죠. 징그럽게 잡으면 안 난다. 그렇습니다. 노이즈 게이트 들어 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그쵸. 좀 네. 약간 약간 이상한데. 네. 네, 마샬로 무섭다. 왔습니다. 무서워. 하도 잡음이 없어서. 오우 쨍쨍. 우와. 다 중립인데. 이게 마샬로 갔을 때 갑자기 그. 뭐야 고영욱 때가 네. 확 살아나죠. 확 올라오죠. 아, 와 댐핑. 강력합니다. 네. 와이. 이게 이제 선생님과 형이 표현하신 맵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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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런 소리들이 좀 매콤한 소리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뭐 맵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직설적으로 쏜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노이즈 게이트 소리. 이게 그 맵다라는 표현이 그 이런 진한 어떤 그 밀도 있는 사운드에다가 약간 그 하이 미들 때 이렇게 쨍쨍한 그 사운드를 우리가 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맥펜에서의 매운 거랑 이거랑 좀 다른 건 맥펜은 좀 애초에 근원부터 맵게 자연스러운 매운맛이 좀 응축된 느낌이고 얘는 맵긴 매운데 그냥 원래 안 맵게 만든 음식 위에다 캡사이신 살짝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아~ 그게 마샬에서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네. 예. 이런 느낌. 잘 맞네. 오, 재밌네요. 제가 사실 팬더 소리는 들어봤는데 마샬 소리는 안 들어봤었어요. 아, 네네. 그 부분은 또 재밌네요. 네, 강력합니다. 네. 오, 저기서 매운기가 빠져. 네. 오, 전 착한인 줄 알았어요. 네, 나도 착한인 줄. 성격 있네요. 재밌어요? 네. 아, 선생님 마샬 게인 생긴 거와 다른 소리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마샬 게인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얼마나 승질을 낼지. 예, 그 중간에 S1CH 누르면 또. 마샬 깜짝 뻔네요. 선생님 그거 미들에다 놓고 에선 스위치를 한번 켜고 한번 직렬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직렬입니다 지금. 네. 이거 봐. 이 무거운 사운드. 오히려 마샬 게인이나 되게 고급지게 묻는데. 네, 그러니까. 잘 붙어요. 엄청 깔끔하면서도 게인량 충분히 나오고. 그죠? 오우 좋아. 그 저 무게감이 텔레에서 우리가 못 찾는 무게감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와, 살다 보니 이제 이런 텔레를 보는구나 싶으면서도 이름은 텔레인가 이게 약간 이런 저는 이미 이름 생각났어요. 이름이 생각났다고? 그럼 이게 텔레인가 했을 때 얘를 별명을 붙여줄 거. 어떻게? 텔스폴. 텔스폴. 그래. 약간 그런 지금 방금의 그 마지막으로 들은 게인은 진짜 약간 레스폴이 살짝 스쳐 지나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뭐. 완전 험버커라고 할 수 없지만 피구공 피걸이라든가 아니면 미니 험버커에서 날 듯한 소리가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57 빈티지에서 나는 소리. 네. 텔스폴 디럭스. 미니 험버커에서 나는 것 같은 느낌. 텔스폴 디럭스. 그런 느낌. 텔스폴 57 디럭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텔스폴 57 골든다. 야 이게 깁슨에서 텔레 만들면 이런 소리 날 것 같아. 맞아. 텔스폴 57 블랙뷰티 뭐 이런 소리. 네, 이렇게 쭉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 은총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좋다. 정말 또 이 울트라록스 나왔을 때 뭐 스트라토캐스터는 워낙에 개량형 모델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텔레가 이제 이 느낌이니까 그때보다도 좀 더 임팩트가 좀 강한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해요.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이름을 잘 졌네요. 이름을 잘 졌네요. 울트라네요. 울트라록스 텔레캐스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텔스폴 57 블랙뷰티. 네, 텔스폴 57 블랙뷰티. 네, 네. 난리 났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다 되는 녹음용 텔레. 다 되는. 스티커도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78점 나왔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0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78.67. 보통 이제 같은 스펙인 경우에 텔레가 스트랩보다 한 2점 정도 낮게 나온다는 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딱 뭐 그렇게 나왔네요. 78.67, 87시간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울트라 럭스 텔레캐스터 보셨고요. 팬더의 의도가 이제 정말로 이쪽 레코딩 시장까지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소소하게 그냥 조금 모던한 것들을 좀 늘리려고 하는 건지 확인할 길은 그러기에는 없습니다만 너무 많이 만들잖아. 아, 그치. 그러기엔 너무 많이 만들잖아. 그러기 너무 많이 만들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레코딩 기타라는 그 영역도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뭐 10년 전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녹음실에 들고 가야 되는 기타는 거의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연주든 편곡이든 다들 개성 있는 맞아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형적인 녹음실 사운드라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대도 다양하고 사운드도 다양한 그래서 세션 기타라는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요즘에 이런 모던한 성향이 넓어지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팬더의 이런 의도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유저들에게 어쨌든 좋은 결과로 네, 다가가길 바라면서 오늘 울트라럭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티스트 이제, 시리즈죠? 네, 아티스트 시리즈로 갑니다. 1편입니다. 1편. 네, 아티스트 시리즈 3연타.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일본과 관련 있는 사람들. 네, 리치 코젠도 사실 뭐 일본 팬더를 워낙 재팬 팬더를 워낙 오래 썼었고 맞아요. 일본 활동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티스트라고 연기타 잡채도 네.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일본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캐릭터야. 네. 일단 만화 주인공 같잖아요. 맞아요. 기타 잘 치는데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뭐 약간, 지금은 많이 늙었지만 지금은 그랬지만 진짜 리지 시절 때 보면 뭘 다 가졌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리치 코젠. 그 다음에는 또 레전드죠. 뭐 일본 기타리스트들 중에 뭐 손에 꼽는 기타리스트 미치 하루아타의 네, 스트라토캐스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오랜만에 또 여성 아티스트 시그니처입니다. 사일런트 사이렌이라는 밴드의 네, 보컬과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요시다 스미레. 네, 스미레. 네, 스우의 시그니처입니다. 네, 스우. 네, 스우가 별칭이고 요시다 스미레가 본명이죠. 네. 이렇게 3연타 1펜 아티스트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